안녕하세요. 오늘은 이렇게 생긴 표창을 한번 접어볼게요. 이 표창은 종이가 한 장이 필요하기도 하고 두 장이 필요하기도 한데요. 무슨 뜻이냐면, 한 장으로 만들었어요. 그러니까 종이를 한 장을 써도 되고 두 장을 써도 돼요. 물론 한 장을 쓸 때는 종이를 반으로 잘라야겠죠? 이번 시간에는 두 장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먼저 책종이 한 장을 반으로 접어주세요. 요선에 만나도록 반을 접어주세요. 끝에 맞추고 반대쪽 끝도 맞춰서 반 접고 이대로 또 반을 접어주세요. 그런데 이제 여기 두 장 있는 부분이 살짝 안으로 들어가게 접는 게 좋아요. 반을 맞춰서 접어주세요. 그러면 이렇게 길쭉한 모양이 되죠? 이거를 똑같이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. 자, 반을 접고 또 반을 접고 자, 이렇게 똑같은 걸두개 만들었어요. 그 다음에 이두 개를 다르게 접어줘야 돼요. 자, 한번 보세요. 이 한 개는 이 선이 여기에 만나도록 접고 나머지 한 개는 마주 보도록. 접어주세요. 그럼 이렇게 됐죠? 그 다음에 아래쪽은 반대로 이 부분이 이쪽에 가도록 바깥쪽으로 접고 나머지 한 개는 또 반대쪽으로. 이렇게 두 개가 다른 모양이 나왔어요. 그 다음에는 이게 이 선이 요 선에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. 이 선을 보고 접을게요. 이 선이 이렇게 놓고 요 선에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주세요.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됐죠? 뒤집어서 또 마찬가지로 이번엔 요 선이 여기에 만나도록 엇갈려서 접어줄게요. 이렇게 엇갈린 모양이 되도록. 그러면 보세요. 한쪽 면은 이렇게 생겼고요. 선이 하나. 반대쪽 면은 선이 두 개예요. 이 선이 두 개인 쪽이 뒷면, 그리고 선이 한 개인 쪽이 앞면이에요. 이렇게 요것도 똑같이 접어줄게요. 반대로겠죠? 자, 여기가 여기에 만나도록 반대로. 그 다음에 여기가
이쪽에 만나도록. 자, 그러면 이두 개가 이렇게 서로 반대쪽을 보고 있어요. 요게 줄이 하나 있는 게 앞면이라고 했죠? 이렇게 줄이 두 개가 있는 게 뒷면이고요. 이두 개를 뒷면과 뒷면이 만나도록 포개 줄게요. 뒷면과 뒷면이 만나도록 이렇게 이렇게 포개서 요렇게 이 포갠 걸 돌려주세요. 이렇게 90도로. 그러면 요 선을 따라서 이걸 이렇게 밑으로 접을 수 있어요. 그런데 어떻게 접느냐? 여기 벌어진 틈이 한줄 있죠? 요틈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. 이렇게 집어넣어 주세요. 자, 반대쪽도 이 뾰족한 부분이 요틈 안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틈 안으로 집어 넣어주세요. 종이가 두꺼워서 잘안 들어가네.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됐어요. 그 다음 뒤집어 볼까요? 자, 뒤집으면 또 똑같은 상황이죠. 이 선을 따라서 접어서 요틈 안으로 요 뾰족한 부분을 집어 넣어주세요. 이렇게 집어넣고, 여기도 똑같이 이 뾰족한 부분을 요 틈을 벌려서 집어넣어 주세요. 여기에다가 집어 넣어주세요. 그렇게 하면 이런 표창이 완성됐어요. 이 표창을 날리는 방법은 이렇게 쥐고 여기를 때려주는 거예요. 한번 볼까요? 잘못 보셨죠? 자, 이거를